3월 1일 날 이제 사전선거 독려를 거부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당했지만 제가 2월 28일 날 같은 죄목으로 이제 고발을 당했거든요. 아이고 선배님이셨습니다. 예. 3월 1일 날 이제 민경욱 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예. 대표께서 이제 그렇게 또 그런 사전선거 거부 당일 투표 독려 그러니 이제 그런 조사권을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정치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종놈이 돼버린 그런 세상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자유로운 세상이 참 살기가 힘들겠구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씀, 이 자유우파진영이 그야말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번에 가까스로 이제 막아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단 상태인데 이걸 산소호흡기를 떼고 제대로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란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사실은 자유민주우파 진영은 싸울 줄 모릅니다. 그냥 세울 줄만 알죠. 우리는 그동안 알죠. 경제를 세웠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세웠고 세운 사람들이죠. 싸울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악과 막 싸워서 어떤 뭐 경전에도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양같이 순전하라 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하지만 그러면서도 뱀처럼 또 지혜로운 이런 일이 이런 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이 좌파들은 저 싸우더라도 거짓말로 싸우고 거짓말 속이고 예. 뭐 정말 불법으로 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데 우리 우파는 뭐 달라야죠. 힘들어도 법 지켜가면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안 지켜도 되는 법을 지켜가면서까지 우리가 그 소극적이었던 측면을 반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이제 법의 범위 안에서 싸우고 뭐 예를 들면 그 장애투쟁 우리는 장애투쟁이라는 것을 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 폄훼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맞습니다. 우리 헌법의 국민들에게는 집회 시위에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집회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과거의 좌파가 불법 시위 불법 집회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은 할 때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불법을 집회 시위 과정에서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소 이제 많이 약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노정이 선관위원장의 집 앞에 가서 압박하는 거 다 집회 신고 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다 집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집 앞에 와서 그러냐? 아니 왜 우리를 집 앞으로 불러들이냐 이 말이죠. 그것도 법 지켜가면서 우리가 합니다. 뭐 우리가 그걸 무슨 저 차 지나가는 거를 저 좌파처럼 그 앞에 들어 누웠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나 필요하면 들어 눕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싸우는 전략을 익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참 안타까운 고육지책이죠. 그러나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처음에 인터뷰하실 때 비해서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유무도 많이 많아지시고 아주 시청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인사드리고 나가시면 제가 좀 마무리 방송을 좀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